안녕하세요. 저는 2024학년도 서공예와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에 합격한 걸스힙합 전공 정수윤입니다. 일단 26대1이라는 경쟁률과 11대1 정도 되는 경쟁률 속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일단 복귀돼서 너무 영광이고 뭔가 열심히 한 걸 이제 보답받은 기분이라서 되게 좋습니다. 일단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남들 앞에서 춤추고 끼 부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남들의 박수 받는 걸 되게 관종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성격이었어서 일단 학원을 슬슬 찾아보면서 초등학교 4, 5학년 때 이제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적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학교를 가면 이제 더 좋은 댄서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 나는 예고를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연습벌레라고 들었는데 MC를 준비하면서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한 4시쯤 와서 바로 운동하고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적으로 연습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면은 홀 빌면은 계속 연습하는 것 같고 아니면 실기 한 달 전부터는 학교를 안 가서 그때는 이제 오전 11시, 12시쯤에 와서 이제 연습을 하고 운동하고 하면은 5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. 키 큰 친구들도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전국에 많을 텐데 키 큰 사람들에게는 뭘 하면 좋고 어떤 단점을 보면 좋다 이런 팁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키 큰 건 되게 좋은 피지컬이고 일단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코어 운동을 다짐으로써 이제 탄탄한 댄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서 코어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운동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춤을 출 때 일단 체력적으로도 부족하면 안 되고 춤을 추면서 털리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보일 거기 때문에 진짜 코어 운동은 되게 필수적인 것 같고 반복적인 연습도 좋은데 이제 하나하나 잘라서 어떤 게 이제 내 몸에 더 맞는지 어떻게 해야 더 이쁜 라인이 나올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나를 잘 보여줄지랑 이제 표정 연습도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제 작품 노래는 워낙 가사가 없어서 좀 표현이 힘들었는데 가사가 있다면 무조건 숙지해서 뱉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혼자 작품 노래를 그냥 궁착 막 하하 이런 효과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이제 말로 할 줄 알아야 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일주일 전부터는 일단 컨디션 관리가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많은 궁금이들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.